빵빵빵빵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번에 새로 나온 자동차 세대를 거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울트라 카팩이라고 무려 800로벅스짜리 자동차인데요. 야, 너무 비싸. 800로벅스. 이 울트라 카팩, 이 자동차 3개가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하러 일단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차들이 너무 멋있어요. 저는 이 세대 중에서 근데 이 매직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매직카, 일단 매직카를 타고 가보고, 그리고 요 검정색 자동차는 우리 친구들이 배트맨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배트맨 자동차처럼 생겼다고 해서 배트맨카라고도 부르는데, 배트맨 자동차도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이 거품차, 이 거품차는 너무 귀엽습니다. 네, 너무 귀여워요.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자동차 세대가 모두 너무 귀여워요. 자, 일단 한번 자 거래 동굴로 가서 거래를 해볼게요. 빵빠라빵빵. 이 자동차 세대의 가격이 800로벅스인데, 800로벅스면은 지금 현거 기준으로 따지면은 최소한 도치는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과연 그렇게까지 거래가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기다려 볼게요. 채팅을 치고선 거래 들어왔다. 오, 거래 들어왔어. 어떤 거래가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상어 아니야 아니야. 아, 상어의 구미호. 자, 바로 거절할게요. 아, 첫 번째 거래는 그렇게 좋은 거래가 들어오진 않았고, 두 번째 거래고요. 아, 자동차 한 대만 하자고. 이 친구는 자동차 한 대만 하자고 하네요. 이번엔 슈퍼카를 올렸습니다. 네, 슈퍼카는 신상이 아니야. 네, 신상이 아니어서 네, 1대1로 거래하기에는 왠지 그냥 손해인 느낌? 너무 오래됐어, 오래됐어. 신상이 아니야. 아, 여기다 오토바이 한 대까지 추가해줬네요. 네, 손해일 것 같아요. 네, 거절할게요. 이번에도 들어온 거래고 한번 볼게요. 차량들이 잔뜩 들어왔으나 네, 그렇게 좋은 거래 같진 않네요. 일단 거절할게요. 쉐드한테 그냥 한번 보내볼까? 자, 쉐드. 네, 쉐드 안 될 것 같지만 쉐드한테 한번 보내볼게요. 자, 일단 쉐드한테 들이대봅니다. 물론 이거는 네, 쉐드가 안 할 거지만 그래도 한번 볼게요. 혹시 모르죠? 이 쉐드가 이 울트라 카를 너무 갖고 싶으면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 쉐드가 왜 기다리고 있지? 잠깐만. 피스터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 왜 기다리고 있지? 피스터? 피스터 기다리고 있는데? 이 친구, 아, 거절. 일단 거절했고요. 우리나라 친구인가? 왠지 우리나라 친구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기다린 거 보면. 아, 우리나라 친구였구나. 아, 우리나라 친구였구나. 얼드한테 한번 보내볼까? 자, 이 친구 얼드고요. 얼드는 뭐 얼드도 당연히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모르죠. 뭐 일단 한번 들이대 볼게요. 얼드. 자, 울트라. 아, 바로 거절. 네, 칼 거절. 자, 이번엔 앵무새입니다. 앵무새. 아, 거래가 쉽지 않은데 아직까지 뭐 좋은 거래가 수락된 건 없고요. 일단 앵무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앵무새도 칼 거절. 자, 앵무새도 칼 거절했고요. 자, 이 친구는 흰술록입니다. 과연 흰술록은 거래를 하는지 볼게요. 자, 흰술록이고요. 타는 흰술록 요 친구고, 아, 펫을 변경할 것 같다. 자, 이 친구는 흰술록을 뺐고요. 왕벌의 오션에그에 네온 돌고래를 올렸습니다. 자, 거절할게요. 아, 쉽지 않네. 쉽지 않아. 거북이? 거북이는 뭐 충분히 될 걸로 보여지는데? 거북이는, 이 친구는 거북인데 차 한 대만 올려볼게요. 차 세 대까지 올리면 너무 획손일 것 같고. 일단 기다리고 있다. 거북이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거절. 거절했고요. 거북이는 조금 기다리다가 거절했습니다. 이번엔 차 두 대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번에 똑같은 거북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차를 두 대로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볼게요. 두 대면 거래하지 않을까? 자, 이 친구 기다리고 있고요. 자, 제가 먼저 수락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수락 먼저 눌렀고요. 아, 거절. 거절했어. 이번엔 3대 올려볼게요, 이 친구한테. 근데 이렇게 거래하면 너무 손해죠. 너무 손해입니다. 네, 800로벅스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9,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 이것도 거절하네. 이것도 거절하네. 우메, 이것도 거절하네. 자, 거래하기가 쉽지 않네, 이거. 큰일 났다. 야, 오늘 거래가 쉽지 않네요. 이 자동차가 이게 사실 나온, 요 자동차 나온 날 바로 거래를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가 됐을 것 같은데, 출시한 지 한 3일 정도 돼서 그런지 거래가 쉽지가 않네요. 서버 옮겨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서버 옮겼고요. 여긴 그냥 일반 공서비인데, 아, 일단 별로 좋은 펫이 보이진 않아요. 일단 여기서 차량을 한 대 꺼내볼게요. 아콘 들어왔어. 뭐야, 지금 다른 친구인가? 아콘이 들어왔어요. 아콘이 들어왔다가 지금 변경했고. 아, 깜짝 놀랐네. 자, 아콘 지금 아콘 거래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 오션에그의 불가사리에 소, 그 다음에 원숭이 들어왔습니다. 거절할게요. 지금 요 친구가 지금 자신의 매직카로 요 배트맨카랑 거래하자고 하는데, 배트맨카가 훨씬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 자, 이 친구는 지금 매직카로 빵신의 배트맨카로 거래를 하고 싶다고 했고요. 요거는 거절할게요. 자동차 3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거는 요 배트맨카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멋있어 진짜. 요 카가, 요 자동차가 멋있어. 이 검정 자동차가.
지금 젖소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온 거래 중에서 제일 좋은 거래고요. 이것도 손거래일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손거래인데 일단 수락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가 수락을 안 누르고 있는데, 자, 제가 일단 한번 먼저 거절해 볼게요. 다시 한번 거래를 보내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미어캣 한 마리 들어왔어요. 미어캣, 타는 미어캣인데 한번 볼까요? 자, 마녀차로 변경했네요. 네, 거절할게요. 진짜 거래 안 되는데 이거? 엄청 거래 안 되는데? 지난번에 보트보다 더 거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볼게요. 이 친구는 코끼리. 오, 코끼리. 오, 코끼리의 닭의 나비. 자, 코끼리는 괜찮다. 오, 오지에그도 들어오고. 아, 일단 거절했어. 저 친구가 거래를 보낸 거라서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저 친구는 거절했어요. 그럼 차를 꺼내놓고 쉐드도 한 마리 꺼내놓을게요. 쉐드도 한 마리 꺼내놓고 좀 괜찮은 서버 들어온 거 같은데, 자, 일단 거래 들어온 거 한번 받아볼게요. 오, 거북이 두 마리? 잠깐만, 굉장히 푸짐하게 들어오는데? 굉장히 푸짐... 아, 이 친구 지금 쉐드 보고 거래한 거 같다. 이 차에 지금 쉐드를 태우고 있는데 쉐드 보고 거래가 들어온 거 같고요. 아, 다 빼네. 자, 왕벌 한 마리 올렸어요. 제가 지금 옆에 쉐드를 태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쉐드 보고 거래 들어온 거 같아요. 자, 다음 거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바나나 자동차 들어왔어요. 아, 좋은 거래가 정말 안 들어오네. 아, 오늘은 어쩌면 거래를 못할 수도 있겠는데. 바나나 자동차에 추가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거절할게요. 아, 다들 지금 차량 테러하고 있다. 왜 갑자기 차 테러를 하고 그래, 우리 친구들. 잠깐만, 지금 들어온 거래 한번 받아볼게요. 자, 코끼리 들어왔어요. 코끼리, 코끼리의 네온 사막여우의 네온 켈피가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거래 중에서 제일 좋은 거래일 것 같아. 이게 지금 이 차량 세대가 800로벅스거든요 800로벅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끼리 물론 좋은 펫 들어왔지만 나머지 펫 두 마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요것도 손거래일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들어온 거래 중에서는 가장 좋은 거래입니다. 자, 거절할게요. 우리 친구 미안해요. 디코에도 제가 올렸었는데 디코에서 DM이 몇 개 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친구는 매직카랑 버블카랑 하고 싶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유니콘이랑 하자고 하네요. 네, 이것도 뭐 별로인 거래고요. 그 또 다른 친구는, 자, 프로스트 퓨리 아쉽네요. 네, 프로스트 드래곤이면 할만한데, 네, 퓨리는 네, 좀 아쉽고요. 디스코드에서도 그렇게 좋은 거래는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거래는 잘 들어오는데 좋은 거래가 안 들어와. 고양이만 몇 마리야. 아니야, 고양이 필요 없어. 괜찮아, 우리 친구. 물론 고양이도 귀여운 펫이에요. 에이, 거래도 안 되는데 사진이나 찍어야겠다, 우리 친구들이랑. 사진 찍어요. 여기 서버에 있는 친구들과 사진이나 찍겠습니다. 야,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고요. 이거 공섭인데 팔로우 지금 켜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연히 만난 친구들이에요. 찰칵. 자, 우리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거래 안 돼서 속상하네요. 차는 인기가 없나 봐. 자, 화이팅이라고 하는데 빵빠라빵빵빵. 네,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차량 세대를 한번 거래를 시도해봤는데요, 거래가 안 되네요. 네, 좋은 거래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요. 야, 이게 800로벅스짜리 차 세대인데 이게 800로벅스의 가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차는 굉장히 이뻐요. 이 매직카도 굉장히 이쁘고 요 배트맨 차도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떠나서 일단 이 차량들은 굉장히 멋있고 이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치는 높지 않다는 거. 자, 800로벅스를 주고 사지 마시고요. 자,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절대 이거 800로벅스 주고 사지는 마시고요. 그냥 거래를 하셔가지고 얻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 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